이구동성 극찬하는 이집 햄버거 스테이크 두 번째 비법. 스테디셀러 데니글라스 소스부터 여신 최대로 공략한 치즈 소스, 느끼한 맛 잡는 매콤 소스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세 가지 소스라네요. 아, 너무 한 가지로만 하면 좀 드시기에 심심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됐어요. 사람들 불러 모으는 인기의 비결,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닭다리들의 반란 되시겠다. 여기 위에 뿌려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그게 맛있어요. 그냥 바삭바삭해서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국수를 튀긴 것도 아니요, 오징어포도 아닌 누구냐 넌. 요상한 비주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미식 탐정이 떴다. 이거 테 밑에 까는 거 그거 아니냐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지한 모습으로 한입 음미해보는데 미식 탐정 맛이 어때요? 생긴 거는 국수 튀긴 거 같기도 하고 라면탕 같기도 한데 고소하고 담백하니 식감도 좋고. 담백하니 먹을까요, 근데 아내님?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방으로. 네. 그 저 위에 앉아 있는 저건 뭔가요? 아, 이거요? 네네네. 이거는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것의 정체는 감자입니다. 아니, 감자? 이 감자로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? 국수처럼 뽑아서 튀겨서 올린 겁니다. 빛나는 조연의 탄생은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. 여기 가게를 얻었는데 튀김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감자 튀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뭐 맛도 있지만 이제 저녁까지 계속 바삭함이 유지되고 손님들도 또 이게 뭔가 하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물어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KBS